다은 씨 어떤 커피 즐겨 드세요? 네, 6월 같은 뜨거운 여름이면 뭐니 뭐니 해도 얼음 동동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거 아닐까요? 서승 씨는요? 저 사실 커피를 잘 안 먹거든요. 제가 좀 써서 전 달콤한 거 뭐 그린티 프라푸치노 이런 거 비싼 거. 음료는 어떤 음료를 마시느냐, 네, 커피는 어떤 커피를 마시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마시느냐가 또 따라 때로는 쓰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하기도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그 어떤 커피보다도 향긋하고 달콤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콤한 커피 한 잔 같은 이 시간 달 품은 토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이레빗입니다. 대박.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개 방송에 관한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단 네. 써주신 각본대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아이 그럼요. 배분대로 안 해서 죄송해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 커피와 관련된 이야기, 네, 네, 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네. 혜선 씨 정말 그린티 프라푸치노 그 별다방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름에는 그 비싼 게 또 이렇게 땡기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전도했거든요. 사실 제가 진짜 아메리카노를 마시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것도 제가 전도했어요. 아직까지도 반샷 까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더 써질 것이라고 다은이가 얘기해 주더군요. 네, 저도 이제 작업실에서 저희가 그 막심 사가지고 그 봉지기 말고 예, 유리에 들은 거 그래서 이렇게 가루 예, 다섯 개씩 이렇게 약하는 사람처럼 다섯 알 여섯 알 이렇게 하면은 살짝 보리차 정도 색깔이 나요. 그거를 이제 자주 마셔요. 자꾸 나한테 숭늉 같아. 먹어봐. 숭늉 같아. 숭늉이 뭐야?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찾아요. 식사하고도 네. 커피가 땡겨. 좀 니글거려. 좀 담백해져야겠어. 이제 아메리카노 한잔 하러 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이제 식사하고 반샷씩 네. 네, 진하게 하면 네, 부담스러워서 반샷씩 먹고 그런답니다. 네. 아 참. 네, 여러분들 네. 오늘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보았어요. 네, 저희가 스튜디오가 아닌 카페에 앉아서 녹음을 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이대앞 카페 스페이스 비잉에서 달을 품은 토끼 특집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네. 바로 달을 품은 토끼 특집 공개 방송 달품다방인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내드린 주제 커피 또 그리고 6월에 맞는 사연을 보내주시고 또 그중 추첨을 통해서 지금 한 약 400명 그치 그치 한 400명 정도 지금 저 뒤에 계신 분 보이나요? 네. 근데도 저기 우리 달품 애청자이신 장경진님 얼굴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KFC 할아버지가 딱 네. 인파 속에 끝에 네, 오늘 장난이고 40여 명의 네. 네, 분들을 저희가 또 그 사연들을 보고 와서 저희들이 초대를 하고 모셔놨어요. 네, 정말 달품다방이라는 제목과 맞게 아담하고 소박하게 느낌이라 좋은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들으시는 방송으로나마 조금 위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뭔가 되게 되게 꼬시면서 승리자야, 네, 승리자야. 뭔가, 오늘 한 시간 동안 한번 네. 재밌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달품 다방 특집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빠른데. 이렇게 해요 저희. 네. 아니 오늘은 굉장히 정상적인. 굉장히 하는 때리 방송이에요 사실. 저희 앞에서 연습장에다가 막 써요 벌을. 보드판에다가 막. 너무 손 잡는다. 안 돼. 어떡해. 어떡해. 알겠어요. 또 비지 있어요? 네. 네. 평소에 너무 비지 없이 하는 거 친한. 아니 포마실 막 이런 거 아니니까 포마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고로피
PD가 말 천천히 하라고. 아, 다방에는 카페에는 없는 그만의 낭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중전화, 쌍화차, 그리고 옛날에 다방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다방 커피만의 매력 있죠. 카페라는 말보다 다방이라는 말에는 지금은 느낄 수 없는 무언가 특별한 멋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찾기 힘든 다방의 낭만, 그리고 향수처럼 여러분과 나누는 지금 이 시간도 그런 특별한 낭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달품 다방에서 오늘 그 낭만을 함께 나눠보아요. 달품 다방으로 초대합니다. 좋아요. 이게 방송 때 편집된 부분들이에요. 이게 다 장난 아니야. 더러워 죽겠어. 내가 편집을 내가. 이게 좋아. 이 공개 방송 많이 하겠구만. 아 웃음을 참다 보면 호흡이 쏠려가지고. 좋아 좋아. 네. 네, 아 달품 다방 네.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초대된 40여 명의 분들 함께합니다. 또 라디오니까 또 들으시는 분들 혹시 또 나중에 내가 들을 거를 예외해서 자기 목소리가 크게 들리게 다 같이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좋다. 굉장히 남자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요? 여자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 됐네요. 그럼 목소리가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은 여잔데 목소리가 여자가 아닌 거야? 네. 아, 네. 들으시는 분들은 참 궁금하시겠죠? 저희가 나중에 네, 인증샷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특별히 또 친구의 사연이 채택이 되어서 함께 네.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네, 오늘의 지금 이 상황을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저의 오른편 쪽에 한 남자분께서 저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웃지도 않으시고 예, 그렇게 쳐다보시다가 지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빠지시면 헤어나오지 못하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커피와 6월이란 주제로 사연을 받았는데요. 네, 그럼 이제부터 사연을 좀 소개해볼까요? 네, 너무나 재밌는 사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진짜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좋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뽑기 했어요. 뽑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채택된 분들이 이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혜선 씨가 먼저 네,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사연을 뽑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좀 저희가 종이컵에 지금 사연을 몇 개 해놨어요. 네, 뽑기처럼. 네. 네. 일단 그냥. 네. 뭐가 나올지 몰라요. 누가 뽑히실지 네. 모르겠습니다. 한번,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빡! 네. 커피 사연인데요. L군의 아메리카노 강두현님. L군의 아메리카노요? 네. 강두현님 사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05학번 현역 나이 많은 대학생 남자 사람 강두현입니다. 학교에서는 저까지 3명이 항상 함께 다닙니다.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이 이야기는 그중 한 형님 이하 L군으로 하겠습니다. L군의 이야기입니다. L군은 저희 사이에서 위트가입니다. 저희끼리 웃음 코드가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센스가 있거든요. 그치만 L군은 안타깝게도 29년간 한 번도 연애를 못해본 청년입니다. 이러한 L군이 이번 학기 도서관에서 사랑에 빠진 겁니다. L군은 매 학기마다 마음에 들어하는 도서관녀가 있었지만 항상 바라보기만 했었는데 매 학기마다 이번엔 다르더군요. 고백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요. 저희 세 남자는 잠시 쉬러 도서관 복도에 나와 있었는데 맞은편에
그녀의 무리가 있더라고요. 엘구는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저희 둘이 계속 강하게 설득을 했죠. 잠시 그녀가 혼자가 되는 그 타이밍, 용기를 낸 엘구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왜요? 그 순간 우리의 위트가이 엘군 정색을 하면서 목말라서요! 결국 그녀는 또 한 번의 정색을 하더니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저희는 남자 셋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장장 4시간 동안 엘군을 위로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희 아이... 사연 읽으면서 굉장히 웃었거든요. 맞아요. 이거 읽어도 기억나요. 아니 여자가 아무리 짜증을 내도 그렇지 관심 있어서도 아니고 목말라서요. 뭐야. 안 되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친구. 주인공의 친구. 네, 강두현님과 그 친구 오셨나요? 강두현님 오셨어요? 아, 뒷자리에. 혹시 오늘 혼자 오셨나요? 아, 반갑습니다. 되게 핸섬가이네요. 위트가이 네. 친구의 핸섬가이네요. 감사합니다. 그 위트가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아직 솔로인가요? 네. 지금 자꾸 생각이 나서 죄송해서 저보다 형님이거든요. 아, 네. 네,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좀 잘 못 살려주신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더 심하게 정색을 하죠. 그래요? 정말요? 제가 제가 보기에도 되게 저희가 보기에도 되게 화가 날 정도로 왜요? 뭐 이런 식의 눈 위아래로 막 이렇게 뜨면서 약간 이렇게 째려보면서 혐오스럽게 혐오스럽게 네. 그 왜요 딱 두 음절에 네 그래가지고 왜요? 이렇게? 네 그렇죠. 아 그거죠. 아 왜요? 네. 왜요? 네 그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형님께서 목말라서요 이랬어요? 그래서 더듬으신 게 아니고 네. 약간 멈칫하셨는데 당돌하게? 네 당돌하 목말라서요. 목말라서요? 나도 질 수 없지. 그래서 재선 씨 와 아 오케이. 네, 아 그랬군요. 네. 그 후로 아메리카노는 지금까지 잘 드시고 계시나요? 네, 매일매일 꼬박꼬박 잘 드시네요. 진정제처럼 복용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깨알같은 사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재미난 사연들, 나머지 사연들도 함께 나눠보시면서 내가 정말 운이 좋았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굉장한 사연들이 많거든요. 네. 아무튼 네, 강두현님 항상 감사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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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희가 달품 식구들이랑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SNS 사이트를 통하여 저희가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친구 중에 한 분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이 자리에 좀 많이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없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사연 가 볼게요. 다은 네. 씨가 소개 좀 해 주세요. 네, 제가 두 번째 사연은 하나 뽑아서 아무거나 막 뽑아봐요. 네, 재미지네요. 누가 뽑힐까요? 네, 두 번째 뽑으셨습니다. 꽤 길어요. 네. 우상민님의 사연입니다. 오. 이 앞에 이상한 사연 보내셨나 봐요. 자꾸 한숨을 쉬시고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저희가 성함을 여쭤볼 거예요. 혹시 우상민님 어디 계시나요? 그럼 옆에 계신 분이 와이프분 맞으시나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사연을 소개해주세요. 네, 6월 사연님이십니다. 결혼 3주년을 달품 다방과 함께. 우와. 3주년을? 네, 3주년. 장난 아님.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상민님께서. 반갑습니다. 제이레빗의 다운 혜선님. 저는 경기도 삼본에 살고 있는 우상민이고요. 올해 6월 14일은 저의 첫 번째 아내와 일단 저의 첫 번째 아내와 모르는 거니까 결혼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정신이 혼미하여 결혼 기념일을 달품 다방을 통해
아름답게 해치우려고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빨리빨리 읽을게요. 네. 지금 사모님 표정이 점점 안 좋으세요. 그럼 3년 전 그날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2009년 6월 14일 저희들의 결혼식은 여차저차하여 즐겁게 마무리됐고 진짜 사연은 신혼여행에서 발생하게 된답니다. 태국의 숙소 근처에 있던 오토바이를 한 대 빌려서 아내와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태국 시내를 다니면서 관광도 하고 밥도 먹고 지역 특산품도 보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밤늦게 도로를 질주하는 중 태국 사람들이 저희를 보며 손을 격하게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태국인들은 예의가 발라서 외국인들에게도 아주 친절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해맑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은 태국인들이 손을 흔들어 주면서도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뭐지? 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윽고 깨달았습니다. 바로 저희가 오토바이를 타고 큰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 불사. 저와 아내는 화들짝 놀라 오토바이에서 내려 황급히 인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다면 태국인들이 저희들에게 손을 흔들어준 연유는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도로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 안 된다고 손사래를 저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손 흔드는 것을 우리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이드의 말을 들어보니 태국의 나쁜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다고 하던데요. 저희에게 사고를 내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태국 현지인처럼 점겹게 여겨져서 그랬다고 합니다. 참으로 씁쓸하고 웃겼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아내와 여행도 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도 있었던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결혼 3주년을 맞아 달품다방과 함께하여 기분이 참 좋습니다. 다운해서님 사랑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곡 제이레빗의 알고 있을까도 신청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와. 자 감사합니다. 일단 우상민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부터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일단 네 자기소개를 좀 네, 부탁드릴게요. 지금 혹시 오늘도 3분에서 예, 경기도 3분에 살고 있는 저희가 제일 연장자인 것 같은데요. 저는 37세 우상민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어찌됐든 부러워요. 네, 3년. 네. 사모님도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사모님. 어디서 극종주.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처음 들어보고. 전 혜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얼마 남지 않은 결혼기념일 3주년 결혼기념일 축하드리고요. 네, 첫 번째 아내시라고. 네. 그러면 계획이 몇 번째까지 자, 농담입니다. 일단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번 생애는 첫 번째 아내고요.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더 다른 세상에 가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좋지 않은데요?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혼기념일을 할 멘트로는 참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네. 예, 우상님님께서 다음 생에 태어나시면 두 번째 결혼을 또 아내님과 하시고 예, 두 번째 아내로서 네. 또 맞이하시고 그 다음 생에 태어나셔서 또 세 번째 아내로서 또 지금 또? 아내를 또 맞이하시고 그게 맞나요? 그럼 예, 제 말이 그 혜선 씨 말이랑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다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정혜선이고요. 네, 얜 다운이에요. 네. 아내분 참 즐겁게 사실 것 같아요. 행복하시죠? 네, 네. 축하합니다. 첫 번째 아내분. 아, 저희가 네 우상민 씨를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네, 그렇게 악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아름답게 해치우려고가 정말 되게 해맑게 아름답게 해치우려고. 아, 그렇지만 네. 또 결혼 기념일인데 이렇게 해치워서야 되겠어요? 그렇죠. 뭐 다른 거 공약을 이 자리에서 그렇죠. 한 40여 명 앞에서 어떤 공약 하나 하시죠. 받고 싶은 거 막 이런 거 아니면 주고 싶은 거 내 아들 낳아도 막 이런 거 아 자제분은 있으신가요? 아
아직 없습니다. 아, 저희가 내년에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아, 부인은 어, 사모님은 절레절레 하시는데요? 네, 저희 네, 아내가 네. 좀 여기 신체 기관이 좀 안 좋은 데가 있어갖고 한 방에 쌍둥이를 낳으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내가 좀 그 피로감을 덜 느끼는가 동시에 네. 좀 예쁘장한 자식 두 명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 아 그럼요. 공약치고 굉장히 획기적인 어, 공약이에요. 두 분의 사랑을 네, 네, 잘 들어드리면. 탈피하십니다. 네. 네. 아. 네, 하지만 어, 로맨스 가이처럼 장미꽃도 하나 사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네, 두 분의 네,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행복을 빌리는 박수를 네. 네. 감사합니다. 3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면서 네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선물은 다름 아닌 바로 저희를 좀 드리려고요. 네 알고 있을까를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직접 이 시간에 라이브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네 어때요 아내분 괜찮으시겠어요? 네 한방 웃음을 띄고 계십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준비할 게 없네요. 바로 가요. 다음 시만 다음 시만 하면 됩니다. 아. 어, 이거 봐. 이게 방송엔 다 편집이 돼요. 이렇게 억울합니다. 네. 아. 준비되면 말해줘요. 아, 아. 아. 이 노래를 우상민님과 그 행복한 아내분께 바칩니다. 미래의 저희를 닮은 쌍둥이를 위하여 파이팅! 너는 알고 있을까 이런 나의 마음을 얼마나 오늘을 기다렸는지 영화에서처럼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걸까 다른 생각 다른 표정 너를 만난 후로 달라진 걸음걸이까지도 네 앞에만 서면 조심스러워지는 내게 따뜻한 미소 지으며 먼저 나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네가 참 좋아 활짝 웃는 네 모습이 참 좋아 한 걸음씩 다가가 살짝 너의 볼에 입 맞추고 싶은데 생각만 해도 좋아 이렇게 너와 함께라면 매일매일 조금씩 예쁜 추억을 만들어 갈게 너만을 위해 준비한 내 마음이야 너를 만난 후로 달라진 걸음걸이까지도 네 옆에만 서면 장난스러워지는 내게 따뜻한 미소 지으며 먼저 나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네가 참 좋아 좋아 한 걸음씩 다가가 살짝 너의 모습
나의 사랑이야. 저희보다 지금 방송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막 어. 박수를 쳐도 되나 이런 한 마음이 돼가지고 곤 씨를 곤 PD를 다 바라보는. 야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라이브를 하려니까 좀 뭔가 색다른 것 같아요. 네, 제 티침이 혹시 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살짝 하면서 굉장히 네. 떨리고 살짝. 좋네요. 네, 굉장히 떨립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또 일단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맞들렸어요 아주. 네. 네. 여러분들 방금은 제이레빗의 알고 있을까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방송은 달을 품은 도끼에서 특별 방송 달 품 다방을 듣고 계십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NG가 나면요 5초 쉬었다가 가면 된다고 늘 그래요. 그래서 네, 가면 돼요. 네, 다음 사연을 또 네.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네요. 아 죄송해요. 아이고 다은 씨네요. 네, 제가 뽑을게요. 네. 네. 누구 촉이 좋은 걸로 해요. 네 개 있어.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두 가지 사연이 남았습니다. 그럼 제가 아무거나 이렇게 좀 뽑아드릴까요? 그래요. 네. 네. 김병재님의 사연입니다. 네.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일단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벌써 웃음이 나요. 저희가 뽑았거든요, 이 사연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고2라고? 고2 김병재입니다. 아이 반가워요. 때는 중학교 2학년 무덥던 여름날이었어요. 저의 취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돌아다니며 사진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주말과 같이 저는 같은 반 친구 H군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한참을 걷던 우리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커피숍에 들어갔죠. 그러고는 제가 넌 여기서 기다려 내가 주문할게 라고 말한 뒤 혼자서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하는 순간 무언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H군을 발견했습니다. 시선을 따라가 보니 설탕, 시럽 등이 놓여있는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발견한 듯 H군은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문을 마친 후 저는 H군이 뭘 하나 가만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H군이 무언가를 마구 손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얼른 가서 말했습니다. 뭐해? 그거 왜 손에 뿌려? 요즘 신종플루 유행이잖아. 그래서... 그 신종플루 때문에 바른 건데 그거 아니야? 뭐야? 야 그거 시럽이야.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H군은 부끄러움에 화장실로 뛰어갔고 손을 씻은 H군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헷갈린 거야? 아니 손 세정제를 찾고 있는데 클렌징이 보이더라고. 나는 그게 클렌징인 줄 알았지. 우리는 한참을 웃었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함께 찾아오는 달콤한 시럽의 향을 맡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김병재 친구.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떻게 혼자 오셨는지 누구와 함께 오셨는지. 혼자 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그러면은 친구분이 안 오셔서 그 친구는 그러면 그때 그 미끄덩 시럽을 손에 잘 막 바르고 계셨었나요?
네. 아, 그걸 봤을 때 본인 심정은 어땠나요? 미쳤나 싶었어요. 그치, 그치. 아. 아, 근데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김경재 친구가.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또 주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친구도 한번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네. 네. 김경재님 제이래빗 아시죠? 네. 아, 네. 저는요 지금 두 번째 보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저번에 팬 사인 때. 그렇죠. 제가 사람 보는 KT? 눈이 좀 있어요. 광화문. 맞죠, 네. 맞죠. 네. 그때 아. 네 저희가 뵙고 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굉장히 고이 답게 생기셨어요. 네. 여러분들께 살짝 인상착의를 살짝 말씀을 해드리죠.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굉장히 만화 캐릭터를 아, 정말 이게 앞머리가 이렇게 이마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약간 네. 일자 앞머리를 G드래곤 라인 옛날 G드래곤 또 귀여운 뿔테 안경을 까만 뿔테 안경을 끼시고 네 귀여워요. 네. 그 이상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아, 김정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친구분이 오셨으면 친구분을 굉장히 놀릴 생각이었는데 네, 혼자 오셨네요. 아시는 바람에 네 김병재님을 놀릴 수는 없고 아 왜 그런 친구를 두셨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아무나 그렇게 사람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바로 마지막 사연을 소개로 아, 그러면은 마지막 사연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렇게 또 방송 탔는데 한 말씀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달품 다방에 오신 소감과 뭐 친구분에게라도 네, 친구에게 한 말씀 그리고 또 제이레빗에게 한 말 엄마한테 한 마디 등등 미래 계획 막 이런 거? 엄마 나 방송 탔어. 좋아요. 아~ 네. 전 국민이 듣고 있는 마포 FM. 네. 네. 김병재 친구의 사연과 함께 세 번째 사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또 네 번째 소연. 네 번째 사연 소개를 또 혜선 씨가. 네. 저는요. 눈 감고. 이게 마지막 사연이군요. 누굴까 될지. 잠시만요. 네 번째 사연 거기 풀어주세요. 네. 네. 좀 길게 말하셔도 돼요. 네, 저희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나요? 네. 조금. 아 그래요? 말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말을 빨리. 흥분을 하는 거예요. 네, 차분하게. 물에 흥분. 물을 한 모금 마셔야 돼요. 물 마시고. 저희 교수님이세요. 프렌즈닷넷 네. 그 게시판 아시나요? 미루 안녕? 누구? 저희 팬이에요. 미루 학생. 미루 안녕. 미루야. 달품 그 들으시는 분들 가끔 이름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미루. 그죠. 아, 네. 아, 반가워요. 네, 여러분은 날로 차분해지는 방송 달을 품은 토끼 듣고 계십니다. 네. 네. 진행에는 제이레빗입니다. 네. 네 어느덧 또 김병재 친구의 사연과 더불어 마지막 사연 네 번째 사연을 혜선 씨가 네. 뽑아주는 것을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네. 아, 네 누가 나올까요? 네 뽑았습니다. 네 어렵게 뽑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사연에 당첨되신 분은 유소월님입니다. 다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몇몇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군요. 유소월님 어디 계신가요? 바로 맨 앞자리에서 여리여리하게 생기신 네. 분이 앞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5월 19일 방송된 달을 품은 토끼 요즘나 말야 코너의 주인공입니다. 따뜻한 봄날 도서관 한켠에서 미래를 준비하던 내용의 사연이었는데요. 제 사연이 방송되던 그날도 도서관에서 우울 열매를 먹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어 역시나 달품을 들으며 공부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사연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바로 제 사연이 말이에요.
공부만 하며 외로워하던 저를 토끼님들이 토닥여준 생각에 괜히 울컥하면서도 힘이 불끈 났습니다. 그런데 토끼님들의 응원 덕분이었을까요? 바로 이틀 뒤 저 취직했어요. 새롭게 시작되는 6월, 지금까지의 꿈은 접어두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네요. 원래 준비해오던 공무원도 아니고 어쩌다가 우연한 기회로 얻게 된 첫 직장이지만 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동안 백수하는 백수 생활도 청산하고 좀 더 여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어보려 합니다. 토끼님들 응원해 주실 거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희망찬 노래들로 제게 에너지가 되어주셨던 토끼님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6월 새롭게 화이팅! 추신! 직접 만나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네요. 아, 반갑습니다. 축하드려요. 본인 소개 바로 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서 온 먼 길을 오셨어요. 네, 24살 유수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쩐지 취직 사연이었는데 네. 이렇게 저예요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손을 딱 내밀어 주셨는데 되게 어려 보이시는 거예요. 네. 아, 엄청 동안이구나 했는데 아직 어리구나. 아직 어려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취직하셔서 부모님께 일찍부터 효도하시겠네요. 네. 어떠신가요? 지금 회사 생활은? 아직 지금 첫 직장이라 조금 네. 어색하기도 한데 많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으셔서 네, 빨리 적응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업무 네. 내용은 어떻게 돼요? 무슨 파트세요? 저는 N사에서 네? 총무과 보조로 일하고 있어요. N사? 남산타워? 아니, 전국에 여러 개 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궁금해져요. 다들 지금 눈 굴리고 난리가 났어요. N이 뭘까? 저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자, N사에 취직하신 유소원 네. 24살 여성입니다. 네. 네. 아리따운. 네. 축하드립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 시대에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래도 승리자로 네, 살아나셔서 이 세상을 네, 밝게 빛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네, 저희가 또 공시 준비한다 그러나요? 공무원 시험 네.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이렇게 취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혹시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취직 나만의 노하우? 네. 나만의 노하우는 이거 정말 거짓말 아니고 네. 진짜 제이레빗 노래 들으면서 진짜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또 깨알같이 이게 교육이야. 들으셨죠? 교육이 됐어. 충남에서 올라오신 유소월 선생님께서 제이레빗의 노래를 들으면서 시험 공부를 하셨다고. 네. 특히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으시다면? 해피띵스를. 요즘 네. 그 긍정의 힘이.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그리고 취직 걱정, 미래 걱정 하고 계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해피 띵스 하시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혼자 오셨나요? 언니랑 왔습니다. 친언니세요? 네. 언니도 취직하셨고 언니는 오래전에 했고요. 훌륭한 자매네요. 네. 첫 월급 받으면 이제 또 가족에게 내복도 돌리고 이제 그래야죠. 그럴 마음이 없었나 본데. 사고 싶은 게 좀 많았어요. 그래요. 그 우리 취직한 또 유소월님 오늘 오랜만에 서울 또 올라오시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또 달품 DJ들 저희한테 하신 말씀 아니면 언니한테 할 말? 아무 말이나? 뭐 다 해도 되죠. 네. 저희 언니는 항상 옆에서 믿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달품 식구들이랑 제이레빗 언니들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방송 들려주시는 피디님들도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음악, 좋은 방송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는 방송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보답으로 멀리에서 오셨기 때문에 또 노래 한 곡 듣고 네.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기분 좋아지시라고 또
남자친구 빨리 생기시라고 러브송스 들려드릴게요. 네, 사랑 메들리 들려드릴게요. 질문이요? 유수원님한테? 너무 짧아요? 잠깐만. 아니면 현장 이벤트 좀 길게 하면 돼요. 왜? 언니 어리버리한 거 다 알아. 그냥 중간에 넣으면 되니까 뭐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첫날부터 뭐 제일 먼저 사고 싶은지 이런 거 조금. 내가 내 목소리 안 맞잖아. 언니 입장인가? 아, 언니 입장으로요? 그래, 알겠어요. 원래 이렇게 끝부분에 하신 멘트는 어차피 다시 잘라서 붙여드릴 테니까 중간에, 우리 중간이에요, 지금. 지금 내복 얘기까지 한 거야? 응, 내복. 우린 그런 거야? 네, 그러면은 동생분이 월급 타면 꼭 이건 받아야겠다 하고 언니분이 한 말씀 좀 네. 언니분도 소개를 한번 할까요? 네. 같이 오셨는데. 그렇죠. 성함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는 방금 사연에 소개된 유소월의 언니 유수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멋있어. 언니는 남자친구가 있으세요? 아니요. 없고요. 좋아. 네. 왜 이렇게 좋아? 어떡하지 너? 내가 왜 좋아? 네. 네. 지금 뭐 저는 청주에서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마음에 드시는 분들 연락을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구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느 박물관인가요? 찾아가겠습니다. 네. 국립청주박물관이고요. 국립청주박물관이요? 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청주박물관으로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리따운 분이 계십니다. 네, 페이스북에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달콤 식구들끼리 예쁜 사랑 맺어지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우린 여성 듀오. 세상에 뭐 듀오가 있다면 우린 여성 듀오. 그러니까 달콤을 통하여 사랑 맺어지기. 좋아. 네, 좋습니다. 지금 당장 뒤에만 살짝만 고개를 돌려도 지금 뒤에 건장한 남자분들이 일렬로 앉아 계십니다. 네. 우리 그런 언니분께서 동생이 월급을 첫 월급을 타면 무슨 선물이 가장 갖고 싶은가? 아, 제가 가방이 많이 달았는데. 그래요. 네. 아, 그러네요. 뭐, 요즘 뭐 삐까뻔쩍한 가방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 네. 많이 바라진 않고 그냥 좀 이제 간단하게 책 정도 들어가는 크기. 그치. 그 정도 크기에. 그럼요. 거기에 때 안 타게 에나멜 막 이런 거. 예, 막 반짝거리고 이런 거. 저 너무 무거워도 못 드니까. 그렇죠. 이제, 여름용 시원한 하얀색 그런 그치. 거. 네. 여름에 또 가죽 그러니까 체인으로. 괜찮죠. 제가 많은 건 안 바라고 그 정도만. 네. 언니가 참 검소하세요. 네, 여러분 욕심도 없으시고. 자, 지금 충주박물관으로 떠나시려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녀를 위해 박물관 물건을 꺼내올 수 있는 자다. 아무래도 그녀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 참 유쾌한 자매예요. 네. 저희 언니가 갑자기 보고 싶네요. 저희도 언니가 있어요. 네, 둘 하나씩 있는데. 네. 네. 두 분 아무튼 자매 딱 자매 두 분이세요? 아, 또 막내가 있어요. 저희 셋째 막내가 좀 이제 남자애 같은데. 남자예요. 저랑 10살 차이 나고 지금 중3인데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중3짜리가 꾸미고 다니는 거 보니까 참 안 입고 와서 그래서 둘이 서울행을 이제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앞에 잠에 주목해 주시고요. 네. 즐거운 시간들 가지시고 보통이 아니야. 지금 손을 번쩍 들고 나 여기 있다고. 네. 그러면 혹시 저희가 지금 러브송스 우리 멀리에서 오신 두 자매분들을 위해서 러브송스 들려드릴 때에 네, 좋은 시간들 가지시고요. 네. 네. 서로 이렇게 인사 주고받으시고 네. 네. 부디 아무튼 좋은 추억거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내려가실 때도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네. 네. 눈도장 좀 찍으시고 이렇게 나야. 청주박물관 나야. 네, 네. 그럼 라이브 들려드릴게요. 너무 웃기다 언니. 어쩜 이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지금 동생이 이거 알고 있어. 아. 예능감 있으셔. 목이 가네. 저희가 웃다가 노래를 하면 네. 목에 그 그래가 그렇지. 내가 공연 네. 때 다원이가 굉장히 웃겨요. 같이 있으면은 너무 웃긴데 제발 웃기지 말라고. 웃긴다고. 네, 그래. 아,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저희 20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코러스를 좀 몇 개 한 곡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제가 지금 제 눈에 침 뱉기죠. 지금 제 얼굴에 침 뱉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눈이 어때서요? 눈에 뱉을 수도 있지? 고난도야. 아무튼 그래서 저도 요즘 고생 중이라 혜선이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합니다. 네,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요. 러브송스 들려드릴게요. 네. 혹시 연인분들 계시나요? 뭐야 내려. 미안해. 뭐지? 뭐야 부정부패가 있었어? 누구야? 예민해 이러지 마. 네. 예쁜 사랑 노래 불러야 되거든요. 네. 안 되겠습니다. 저 부부님 우상민 부부님을 쳐다보시면서. 너에게 들려주고픈 수많은 세상의 사랑 노래 달콤한 향기와 따뜻한 멜로디 모두 다 내게 들려줄래 Say you love me You know that it could be nice If you don't need love